챔피언 쿤보는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를 저격했어. 지금 드디어 이번 시즌이 끝났는데 굉장히 짧았던 시즌처럼 느껴지고, 스몰마켓은 미러키 벅스가 우승을 했지. 그 우승의 중심에는 야니스 안테테쿤보가 있었고, 40점, 40점, 50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약으로 우승을 해가지고 파이널 MVP까지 받았는데, 지금 야니스 안테테쿤보가 정말 그리스에서 정말 힘들게 살던, 가족들이랑 길거리에서 레코드판을 팔고 그렇게 살았던 선수가 지금 우승을 했는데, 이 우승이 어떤 의미냐면은 마이클 조던과 하킴 올라주언이랑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내고 우승을 한 거야. 디펜스 플레이 오브 더 이어 그리고 파이널 MVP, 시즌 MVP를 탄 선수는 이 셋밖에 없었고,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그런 활약을 펼친 건데, 지금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야니스 안테테쿤보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어려운 길을 택해서 우승을 했다, 자기가 쉽게 슈퍼팀에 가가지고 정말 자기의 역할만 딱 하고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자기는 그러지 않았고 미러키라는 도시한테 일을 끝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남아서 재계약, 연장계약을 하고 우승을 위해서 노력해서 결국 이렇게 우승을 했다, 그러면서 fucking did it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많이 했지. 어쨌든 정말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는 뭐 르브론 제임스와 KD를 저격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물론 쿤보는 그 인터뷰에서 특정한 선수를 자기가 어떤 뭐 스팟에 갖다 놓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, 사실 댓글들이나 뭐 사람들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전부 다 KD의 이야기고 르브론 제임스의 이야기야. 케빈 듀란트가 골든 스테이트에서 이뤄낸 우승 두 개보다 이번 쿤보의 우승 한 개가 훨씬 더 값지고 의미가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고, 물론 어떤 사람들은 슈퍼팀을 좋아하고 그게 뭐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, 내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토리, 쿤보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한 팀에서 쭉 남아가지고 빌드업을 해가지고 우승을 해서 진짜 마지막에 이 축배를 터뜨리는, 이게 누구랑 비교되는 거냐면은 실제로 최근에는 뭐 덕 노비스키, 마이클 조던, 아이지아 토마스, 뭐 줄리아 서빙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이랑 비교가 되더라고, 이 우승이.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의 우승, 케빈 듀란트의 우승과는 정말 다른 우승이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, 그래서 사람들이 올드스쿨 방식으로 야니스 안테테쿤보가 우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파이널,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요즘 뭐 3점 농구도 좋고 슈퍼팀 농구도 뭐 다 좋은데, 뭐 미드레인지가 다시 재조명 받았고, 그리고 스몰 팀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.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플레이오프였는데, 쿤보가 우승을 해서 정말 축하를 해줘야 될 것 같고, 정말 재미나게 잘 본 플레이오프 시리즈였던 것 같아. 이제 향후에 이제 CP3의 거취가 결국에는 우리의 오프 시즌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, 과연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레이커스로 갈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앞으로도 재미난 NBA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으니까, 국가대표 이야기도 있고, 또 재미난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. Peace.